어제는 알파벳과 AMD였고요. 오늘은 AI 형님들이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실적 사인에서 뜯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시장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면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한 달 빼고 모두 다 상승장 월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오른다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 수정치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바가 높다라는 것은 실적 수정치가 긍정적으로 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 상승은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요인, 예를 들면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같은 요인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으면 시장 오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잘 받쳐줘야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S&P 500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형님들이 좋은 실적을 내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빅테크 형님들 중에서 특히 AI와 연관이 깊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오늘 실적을 공개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정규 거래에서 강보합세를 메타는 소폭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둘의 실적 지금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볼 때 애저, 성장 동력인 애저가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죠. 애저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부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하고요. 애저만 똑 떼놓고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은 33%를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를 기반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그래프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3분기 매출, 비용 다 늘었습니다. 보시면 검정색 선이 매출을 그리고 하늘색 선이 비용을, 자본 지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출도 늘고 비용도 늘고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매출이 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비용이 드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라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저의 성장률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듯이 AI에 대한 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모습들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 늘었지만 그래도 AI에 대한 투자는 괜찮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정규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실적을 공개하자마자 튀어 올랐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47%가량 내림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간을 거래 그리고 목요일장에서의 주가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의 실적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되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기는 했지만 예상치에 좀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메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메타의 이야기입니다. 저커버그 CEO, AI 투자가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 AI 투자 광고 쪽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메타 전체의 총 매출 중에서 광고 매출의 비중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 매출에 메타의 승패가 갈려있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AI 투자가 계속해서 광고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야기 나올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분기 매출은 450억에서 480억 달러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사실 월가 예상치는 460억 달러였거든요. 지금 하단이 월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장이 조금은 염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리얼리티 랩 저커버그가 강조를 하고 있는 쉽게 못 대놓는 사업부가 되겠는데 지난 분기 영업 손실 44억 달러 기록했다고 합니다. 손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적은 손실이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규 거래에서는 메타 소폭 밀렸는데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 압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S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과 그리고 AMD가 실적을 공개했었죠. 월가의 반응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실적 공개 이후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되겠는데요. 바이, 매수 의견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파벳은 목표 주가 상향까지 이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실적 그 자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AMD도 함께 보시죠. AMD도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실적 발표 이후 투자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는데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시면 매수 의견 그리고 보유 의견 중간에 곳곳에 보이고 있고요. 다만 매수를 유지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210에서 205달러로 200에서 180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과 AMD 모두 월가에서는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AMD 밤 사이에 1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월가에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이야기만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AI가 매출 성장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마진 성장률도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모건스탠리 실적이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파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 했습니다. 이렇게 AS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사인 한번 같이 보시죠. 말은 없고요. 사진 한 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내일은 이제 아마존과 애플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빅테크 M7 종목 중 5개 종목 그리고 테슬라까지 6개 종목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과연 애플과 아마존이 어떤 장식을 하게 될지 함께 주목해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